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정점,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마음에 전해지고 또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예화 잘 아시죠?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 이 사랑이 있죠. 아버지가 탕자를 참 사랑합니다. 이 탕자와 아버지의 사랑을 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가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와 단절되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뻔뻔한 죄를 짓고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탕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몇 번이나 망설였겠죠. 그는 하지만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탕자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가 두 팔을 벌려 그를 안고 그의 볼에 키스하고 그 입에 맞추며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벗은발에 신을 신겨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본문이죠. 탕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또는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세 아들을 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온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탕자처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 난 이렇게 한심해. 아, 난 이렇게 죄인이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이 사단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며 내 죄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미워해. 너의 죄를 받아들이지.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된 말로 속삭일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많은 유스 아이들과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시 수련회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은혜 받고 또 죄를 지을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와도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 발견되기에 저는 다시 수련회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수련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할 정도로 작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32절과 3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참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용서 받았으면 다냐? 사람에게도 용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시각. 그리고 이야기 이렇게 말하며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들의 피해를 변상해주고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께 나와 먼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 선의 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나중에 이후에 16년이라고 하는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사단은 이렇게 그를 정죄했을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전락한 것을 너는 모르니?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사람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속삭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목사가 될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탕자의 형은 절대 탕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형은 죄를 지었던 탕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와 선한 사람이 다시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2의 탕자, 바로 이 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무릎 꿇는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 아니,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 혹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이 수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로들, 그러한 사역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일진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역들을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큰 일을 할수 있었는데, 아니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 해야 하는 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리고 깨닫는 복음 앞에 선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산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세상의 공로와 그리고 내 자신의 의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불을 비춰 주시옵소서.